오늘도 한번 밸런스, 코어, 그 다음에 민첩성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일어나서 자, 이렇게 서 있을게요. 저는 저 끝으로 네. 자, 일단 수빈이 네가 리드를 해. 밸런스를 하려면 뭐래? 너의 동작을 우리가 따라. 그냥 아무거나 자, 그냥 우리가 따라하는 거야. 우리가 나름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한 군데 계속 봐. 응. 계속 봐. 오케이. 발바닥에 힘. 또. 이게 한 번에 쓰면은 항상 몸은 좌우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왼쪽을 했으면 오른쪽. 그거를 해줘야 돼. 네가 지시를 해. 잘했어. 요령을 네가 얘기해줘야 돼. 어떤 식으로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자세로 가봐. 이게 보통 나무 자세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고 팔은 어떻게 돼? 팔은 뭐 잘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인형? 발바닥 힘 주고. 앞을 시선은? 시선 처리. 시선. 눈 어디를? 저 한 군데 계속. 오케이. 하나를 뭐 구멍 같은 거 계속. 오케이. 그래. 본인의 노하우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 다른 쪽. 반대쪽. 뭐든지 설명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할 정도는 돼야 돼.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흔들고, 뭐, 구멍 같은 거. 발을 내고. 발바닥에 힘을 줘. 발바닥에 힘. 버텨. 아까 자전거 잘 탔잖아. 버텨. 다리를, 센터 자세라고 해야 되나? 다리를 뒤로 하는 거지. 다리를 뒤로 하는 거지. 설명. 이 발을 뒤로 뻗어고 몸에 앞을 숙이고 자, 따라해보자. 다시 앞으로 라우스가 안 잡히면 손을 뻗으시 그냥 안 잡히면 그냥 손 뻗어봐. 팔을 쫙 펴. 오케이. 발을 쭉 펴고 발바닥에 힘을 주고. 안돼. 누가 해? 가만 있어. 이번에는 시선 훈련을 한번 해볼까. 반복을 하는데 아까 거를 똑같이 하는데 시선을 오른쪽 왼쪽으로 네가 하라고 해.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이쪽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는 것 같으시네요. 네. 제가 배우는 거예요. 네. 시선을 좌우로 한번 해보세요. 좌우로. 하나, 둘,
그래야 이 서핑할 때 방향을 바꿔줘. 시선 4, 5. 자, 자. 실치가 요렇게 하나 봐, 요렇게. 이게 보여. 형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선을 돌리면 내가 보드를 컨트롤 할 거야. 응. 안 돼? 잘하시네요. 네. 시선도 그냥 이제 시선 살짝 돌려봐. 발바닥에 힘 줘야 돼.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야. 시선 돌리면 그 연습을 해야 균형이 생겨. 아니 바꿨잖아. 아니 바꾸긴 바꿨어. 우리 이거 하나 빼먹어. 우리 그래도 건강한 이거 무 쓰는 사람 되게 많아. 뭐하는 사람? 못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많아. 우리는 운동을 했어. 다치고. 다치고. 다른. 안 피스. 감장계자? 발바닥 힘줘야 돼 그냥. 요거 하면 단지. 안 하고. 후브리고. 네. 자, 시선도 한번 해보면서. 됐지. 방송은 잘 되네. 요가 저거 해서 그래, 여러분이. 우리는 꼬부리는 거 안 돼, 부끄러워. 오케이, 안 됐지. 잘해. 아니, 허리가 좀 풀렸어. 아까 허리가 막, 뭐 습한 데 가다가 서로 움직이지도 않아. 되잖아. 그래도 침대에 있잖아. 침대가 있잖아. 푹 꺼져. 허리 아픈 침대. 아, 근데 옛날에 에러빅을 해갖고, 둘이는 여기 묶여. 아쉽으면 안 되는데. 발 뒤로 하고 시작. 순서대로 치는 데도 해. 네? 발 뒤로 하고 시작. 그래? 응응. 시선 보인다. 이따 얘기해줘. 목을. 이번에 두 번째는 뭐였지? 이거 코어 훈련. 코어 훈련 뭐였지? 첫 번째? 플랭크. 아까 밥 했을 때 밥 깻잎에 써먹으면 맛있어. 이거 설명을 해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어제 했던 걸 기억해서. 발을 대고 이거 갖고 왔으면 하나씩 들고 와서 안 하는 거야. 지금 아까 구름이가 또 인터넷 사람이야. 약간